그러니까 네 말은 내가 돈 벌어서 카드값 갚아라. 우리 회사에 자리 하나 마련해 볼게. 웃겨? 지 마누라는 직구석에서 펑펑 놀고 자빠졌는데 나보고 나가서 돈을 벌라고? 네가 누구 덕에 사는 건데? 누나, 제발 그 말 좀 그만해. 듣기 좋은 말도 한두 번이야. 네 마누라가 그러라고 시키던? 올케, 올케가 그랬어? 돈 주지 말라고? 왜 집사람한테 그래? 감히 네가 뭐게 누구한테 이러는 거야! 아유, 시끄러워. 쓰러져. 따갑다. 너, 내가 가만 안 있어. 우진이 너, 너도 우리한테 이러면 안 되지. 우리 무시하면 안 된다고! 아유, 입 좀 다물어. 내가, 엄마! 저걸 그냥 다 말해버릴 겁니다, 그냥. 뭘 말해, 뭘. 아이고, 이 철딱선이 없는 것. 말해서 저 두 사람 깨지면 우진이가 세 사람 안 만나고 평생 혼자 산다던. 가만히 입 좀 다물고 있어. 어우, 나까 하는 거 어떡해. 우진이 말이 100번 맞다. 너 써대는 머리를 고쳐. 그래야 좋은 사람도 만나지. 엄마, 엄마 돈 없어? 나 현금 서비스에 카드론까지 다 썼단 말이야. 아이고 참, 내가 그 많은 돈이 어딨니?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 진짜. 가만, 돈 빌려 말하는 사람이 누가 있지? 아, 지숙이가 미국에서 들어왔다던데. 어, 지숙이니? 돈? 얜 몇 년 만에 만나서 무슨 돈 얘기만 해. 무슨 돈 얘기만 해. 밥도 먹었잖아. 며칠만 쓸게. 아이, 내가 돈이 어딨어. 지숙이 너 우진이 커피 프랜차이즈 사장인 건 아니? 사장? 이 카페도 우진이 회사 프랜차이즈야. 못 믿겠거든. 사장 불러서 물어봐. 그래? 우진이 성공했구나. 그럼 너 없는 사이에 싹 달라졌지. 다음 달에 우진이가 나한테 커피 매장 하나 오픈해준다 그랬는데 극간 돈이 문제니? 자기야, 누나 언제 본가 시킬 거야? 힘들다고. 어머니 몸도 편찮으신데 좀 좋아지시면. 미안해. 언제까지 미안하다고만 할 거야? 조금만 기다려봐. 내가 상황 봐서 집 구해볼게. 조금만 참자. 어? 나이 드니까 병도 잘 안 나. 누나, 어머니 모시고 강원도에 스파라도 좀 다녀와. 지압도 좀 받고. 그럼 허리가 좀 낫지 않겠어? 나야 좋지. 언젠 여유 없다더니 스파 보낼 돈은 있어? 어? 아, 빚을 내서라도 보내드려야지. 어머니 편찮으신데. 어머니 다녀오세요. 집에만 계시니까 더 아픈 건지도 몰라요. 우리끼리 있으니까 좋다. 데이트도 하고. 고마워, 신경 써줘서. 뭐가? 나 힘들다니까. 어머니랑 누나 여행 보낸 거잖아. 알긴 안 해. 내일 저녁 땐 뭐해? 약속 있어. 왜? 지은이 놀러 오기로 했는데. 저녁 같이 먹으면 좋잖아. 처제 온다고? 글쎄, 상황 보고 될 수 있으면 일찍 오지 뭐.